음식을 포장해 가려고 하는데 음식을 안 남기잖아. 아 그렇죠. 제가 가져갈 게 없어서. You can take the burger, but we don't have a container for the soup. That's fine. I just want the burger. I'll be back with a box then. 이것들 to go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완벽하죠. Those, okay? So 만약에 저것들을 가져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I'd like to take those to go. 이렇게도 가능은 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자기 음식을 얘기하니까 these를 얘기하는 확률이 더 뭐 뭐라 그럴까요? 어떤 포장 전문점 이런 거 할 때 take하고 dash하고 out을 쓴다든가 명사로 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alright, 이거 보통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뭔가를 take out 하는 것도 괜찮은데 take 하고 나서 to go 이렇게 쓰는 게 더 많아요. take to go. 그게 직역을 하게 되면 뭔가를 가져가기 위해 내가 take 하겠다, go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짓겠다라는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take 명사 to go. 의미는 똑같습니다. I want to보다 조금 더 예의가 더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take something to go로 이 명사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굉장히 challenging 할 거예요. 왜냐하면 덩어리 표현이 길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공부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것들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포장하고 싶어요. 혹시 먹다 남은 음식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먹다 남은 음식이요? 여기 한번 써보실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Do you know? 몰라요. Left food인 줄 알았어요. 오케이. Okay. 오! Oh, left는 맞아요. 오! 남아있네. Left. 근데 over에서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over 셀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복수로 많이 쓰게 됩니다. So these leftovers. 그러면 그거 활용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요, 이 남은 음식들을 가져가고 싶어요. These leftovers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to go가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I like to 했나요? I want to. I want to. 아, 둘 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뭐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리느냐, 이 정도 차이라고 보면 돼요. 아, 이게 그런 거였어요. You can. 뭐, 빨리 얘기하니까, 그니까, 수프도 가져가시겠어요? 버거도 가져가시겠어요? 야, 이게 굉장히 작은 컨테이너도 있네요. Right, right. 컨테이너. 오, 스펠링은 좋은데요? 괜찮아요. C-O-N-T-A-I-N-E-R. Alright, 맞는지 한번 볼게요. You can take the burger, but we don't have a container for the soup. Check it out. 용기 맞습니다. Container.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문장을 두 개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but 앞에 comma를 붙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어순대로 좀 드릴게요. 네. Alright. 너 가도 돼. 그런데 나는 여기에 머물 거야. 있을 거야. 해볼게요. 자네 가도 돼. 하지만 나 여기 있을 거야. You can go, but I will stay here. 그죠. You can go, but I'll stay here.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해. 하지만 그는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이거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 돼요. 그러니까 he doesn't like fried chicken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좀 반복의 느낌이 있어서 많이 줄여서 he doesn't까지만 해도 충분히. I'd like to take these to go. You can take the burger. But we don't have a container for the soup. Want 명사. 명사만 원한다는 거에다가 just를 더 넣어서 맛을 좀 살리는 거야. 네. 나는 요거만 원한다. 얘만 있으면 돼. 라는 느낌. So, 사실 명사 자리에 뭐 음식이 올 수도 있겠지만 네. 사람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는요, 그냥 그 프라이스만 있으면 돼요. 그냥 그 빵만 있으면 돼요. 이런 얘기는 특히나 이거 있잖아요. 뭐냐면 그 우리가 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패스트푸드 체인 같은 데 가가지고 시키는 데도 있지만 I'll be back with what? With a box man. 일본 가면 이거 잘 보잖아.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글쎄요.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어 뻔해서 영어를 조금 못 하시는 분들은 아하. 이게 좀 어색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비닐인데 왜 플라스틱이냐. 막 딱딱한 것 같아요. 딱딱한 것 같지만 항공사처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아, 왜 됐다? 문형으로 will로 물어볼까요? 네. 언제 당신은 돌아올 건가요? I'll be back soon. That's fine. I just want the burger. I'll be back with the box then.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d like to take these to go.
You can take the burger, but we don't have a container for the soup. That's fine. I just want the burger. I'll be back with a box then.